없어요. 없는 사람들인데 있으면 좋죠 뭐. 한참이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뭘요? 그러니까요. 한참이면 안 해도 되는데 뭘 걱정해. 자, 162페이지입니다. 기본 개념 문제에서 상린관계죠.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우리가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때는 비용은 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죠. 따라서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죠.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이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니까 1번이 X죠. 2번입니다. 자, 우리가 맹지가 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고요. 주위 토지 통행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이거 우리가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하거든요.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분란으로 맹지가 된 거니까 보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경계포와 담은 반씩 부담해요. 근데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상의 높이,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한다는 말은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특수시설입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므로 3번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은 안 읽어볼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5번입니다. 자, 상린관계라는 게 뭐죠?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가 아닌 민법규제 당연히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5번 보시면 지상권자는이죠. 그러면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따라서 인지사용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라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번. 토지 분할 및 일부 양도의 경우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조.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추후에라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2번 주위 토지 통행권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방에다가 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제가요. 근데 그 땅을 사러 다녀보니까 지적도에는 길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못 다니는 데가 아주 태반이더라고요. 근데 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지니까요. 따라서,
3번.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뭐 지적도상의 길이 있단 말이죠. 당의 토지 이용이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 토지 통용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인데 아, 이건 어떻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으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재미있는 일이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도로고요. 땅이 여기 있고 갑의 땅, 을의 땅이고 만약에 맹지, 갇힌 땅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그냥 을은 당연히 갑의 땅을 뭐예요? 단입니다. 단이에요. 그냥 뭐 이게 만약에 밭이라면 그냥 남의 땅이면 단이고 그냥 떳떳해요. 오히려 뭐죠? 갑이 을이 못 다니게 막으면 살인마 갑은 물러가라 막 대마하고 난리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다녔는데 이 나쁜 놈이 문 닫았다고 못 다니게 막았다고 역으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다녔으면 그동안 고마할 일이지 수십 년 동안 남의 땅을 다녔는데 못 다니게 막았다고 지랄 걸릴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좀 민족성과 좀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수십 년 동안 갑의 땅을 다니면서도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70년대 말에 이 갑과 같은 토지 소유자의 권익 이렇게 권리 의식이 강해져가지고 이 을을 상대로 보상해달라라는 청구 소송이 아주 급증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만약에 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온 나라가 뭐죠? 난리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그동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보상해달라고 청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골에 내 땅에 있는 누가 마을 사람들 우리 땅은 다닌다. 보상 청구해야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을 청구하려면 초반에 초장에 청구해야 되고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을이 다니든 아니면 을의 임차인이 다니든 누가 다니든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4번 통행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어떤 책에 따라서는 통행권자에게 청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통행권자에게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안전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이죠. 자,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나요? 민법 공부하다 보면 참 공법을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민법에서 만약에 공법에 나와 있는 행동하면 다 뭐예요? X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뭐 분묘기지권도 뭐 면적 제한 이거 없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된 문제지 건축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 잘못된 것을 찾는데 일반적이죠. 1번이 답이죠. 그죠?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 설치 비용은 반씩이죠. 근데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3번과 4번이죠.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3번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데 경계로부터 건물을 지으려면
반미터를 떼어야 되거든요. 위반했어요. 그러면 건물의 철거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됐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그럼 이제 상린관계 거의 다 끝났죠. 4번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유재산 중에서 취득시효에 대상되는 것은 일반재산이죠. 그래서 1번 행정재산이 공용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이 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취득시효 할 수 있으니까 1번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의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20년 지나면 뭘 하게 돼요? 취득시효를 하게 되잖아요. 점유만 하면 돼요. 물론 이 점유를 한 필지 토지 전체를 점유할 수도 있고요. 일부만 점유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죠. 따라서 2번 분할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 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20년이 지나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물론 그 부동산이 미등기든 미든 뭐든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인데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맞아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단순히 매도할 것을 제의한 것만으로 그 나한테 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뭐로 보진 않죠? 포기로 보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성된 후에 매도할 것을 제의한 것만으로는 뭐로 보지 않죠?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자,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갖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거든요. 따라서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중요한 질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죠? 본등기한 때. 따라서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나머지 질문 1번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고요. 2번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고 3번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됐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4번 실제와 다른 원인의 소유권 취득도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6번입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하는 거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점유취득시효를 남의 땅을 뭉개면 내 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이 점유취득시효적인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준 거죠. 따라서 남의 땅을 무작정 뭉개봤자
악의 점유자로서 타주점유니까 20년 지나더라도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되는 거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돈 주고 사긴 샀어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죠? 자조죠.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매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그때 뭘 주장하는 거죠?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솔 판례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맞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뭘 주장하면 돼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입니다.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죠. 근데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예요? 타주니까.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아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 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지, 그죠? 아무튼 알았으면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3번입니다. 점유계의 시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4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특정된 사람인데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거죠. 따라서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4번 질문에서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 5번 질문은 반복이죠. 자,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까지 끊어볼게요. 자,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따라서 등기는 갑이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청구할 수, 손해 등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21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이유하죠. 따라서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행위는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니까 요 갑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틀리게 되는 이유는 아유, 갑이 당연히 알았겠지. 20년이나 지났는데 그죠? 그 당연히 알았겠지는 뭐죠? 제 생각인 거고 우리 생각인 거고
알았건 알 수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볼까요?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했어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거죠. 여기서 임의로 철거하고라는 말은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얘기고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매수를 제외하더라도 취득시 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8번 취득시효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요. 1번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두 가지가 틀렸죠. 10년이 아니라 20년이고 또 등기를 해야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그럼 이 사람은 점유도 하고 등기도 했죠.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따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3번 동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4번도 큰 의미 없고 5번인데 물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득시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X죠.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 있죠. 아무튼 답은 2번이네요. 자, 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 기간의 승계뿐만 아니라 등기 기간의 승계도 인정이 돼요. 따라서 꼭 내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다 같이 10년이 넘어야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며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암명의자 합산해서 10년만 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및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경작자꺼가 되기 때문에 3번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X.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자꺼가 되죠. 답은 3번이죠. 4번 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설정적 승계죠. 자, 우리가 승계취득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승계취득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저당권자는 별채권을 가진다. 맞아요. 별채권이 인정되는 권리가 우리 시험범위 세 가지입니다.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이죠. 요 세 가지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별채권이 있어요. 별채권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죠.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안분 배분 받게 돼. 따라서 돈 다 못 받습니다. 근데 다 못 받게 되는데 별도로 완제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채권이고요. 이러한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의 경우에는 별
결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도 전액을 다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은 맞는 질문이죠. 15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1번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어요. 부동산 소유자 거죠. 동산의 가치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소나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소나무가 땅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거다. 원칙이 뭐죠? 부동산 소유자 거니까.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산끼리 부합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죠.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 말은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뭐 되잖아요. 부합되지 않을 수는 있죠. 따라서 4번.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없네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되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부동산 간의 부합이죠.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으니까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좀 이따 이제 사례 문제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올해 시험이 좀 민법에서 바뀌는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됐죠. 그죠? 우리가 시험이 10월 31일 시행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 중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행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부하기 편해졌어요. 어차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인데 그 개정된 부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낼 테니까 거저먹기가 됐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어렵게. 나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요 공동소유 공유에서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올 5월 달에 판례 변경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거짓말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거짓말로 바뀐 게. 다시 말하면 우리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앞으로 우리가 판례를 변경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좀 그것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갑과 을이 과반수 미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 을은 갑에게 첫째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요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21일 날이에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판례 변경을 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공동소에 대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가. 공동소에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잖아요. 근데 5월달 판례 변경이니까 우리 10월달 시험이니까 충분히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반수 집안에 미달된 지분권자는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기억할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앞으로 넘어죠. 제가 수업할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없다. 판례 변경을 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게 갑이 아니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말로 적어드래? 이렇게 말로 넣으면 적으면 되죠.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죠. 지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보니까는, 예? 삼자가 아니라, 점유하는 사람이 갑과 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판례를 열심히 봤는데,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냥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 이익에 대해서, 갑이 자기 지분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이익에 2분의 1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지만 이 토지를 뭐 할 수 없어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대법관들이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유지해야 된다는 대법관들도 많은데 이번에 뭐죠?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반들이 많아가지고 변경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죠. 그죠?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거 두 가지는 시험 문제가 뭐죠? 반드시 나올 테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자,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단독이죠.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행위는 뭐죠? 전부. 처분이나 변경이죠. 따라서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5죠.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니까요.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죠. 따라서 2번 공유자 가반수의 동의가 있어요.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X 자유로우니까. 3번 합유물에 관해 격려된 원인 무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죠. 자, 합유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똑같아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거든요. 합유물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것은 보존행위니까 전부겠죠.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하겠죠. 따라서 원인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한다. X. 합유도 보존행위는 단독인 거죠. 4번 총유는 다르죠. 총유는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따라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4번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조금 좀 설명드리면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이 없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특약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 능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관해서는 뭐가 없다고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3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이 특약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사람은 그 지분의 지분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 매수인에게 뭐 할 방법은 없어요? 대항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서 1번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분 금지 특약을 가지고 그 매수인 취득자에게 뭐 할 방법은 없어요? 대항할 방법 없으니까 그런 거죠. 답은 뭐죠? 아,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다. 그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점유하는 것도 3분의 1을 사용하는 것도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만 변경이 됐다면 다른 것들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판례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만 판결이 됐지 다른 부분은 판결 난 바가 없으니까 다른 부분은 뭐죠? 옛날 공부한 대로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법으로 입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 사람들이 따라야 될 내용이 달라진다면 실제로 대법원이 뭐하고 있는 거냐면 입법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위반해서 행동하면은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법원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만약에 입법이면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쭉 나열했을 텐데 이거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조금 요것만 만개된 거.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원래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3번 판례는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데 3분의 2의 지분을 가졌다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4번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의 판례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아닌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다면 갑이나 을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5번 공유물의 분할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따라서 이 중 일부를 제어 경위적인 공유물의 분할은 무효겠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이죠.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2번이죠. 2번 보시면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거든요. 이때 등기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상속은 사망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공유자 1인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왜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망이나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등기 없이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는 거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이죠. 자, 일단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이나 뭐는요?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요. 따라서 지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거니까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유물 이외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인가요? 변경행위인가요? 변경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하는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변경행위죠. 그래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신축하기 위해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맞죠? 이거를 처분행위니까 전원이 아닙니다. 변경행위니까 뭐죠? 전원의 동의죠. 5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맞어? 그러니까 내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뭐 할 수 없죠? 주장할 수가 없겠죠. 15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답만 볼까요? 5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X자.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넘기셔가지고 16번이죠. 공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거죠. 5번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X죠.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 X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죠. 18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거죠. 5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 X에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공유의 차이점이죠.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의물을 뭐 하지 못합니까? 분할하지 못한다는 건 차이점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적중 사례 예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